혹시 간식 게임 넉살춤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왜 봐, 시간 아깝게. 아,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놀토 의상 컨셉은? 뭐예요? 저요? 저 스타일리스트가 주문을 입고 왔는데 약간 단정하고 근데 네.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네. 아, 또 하지만 네. 결론은 나의 매출. 네, 또 우리 딸내미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모자. 저는 오늘 컨셉이 그 뭐지? 올패스 컨셉이래요. 놀토 출연자분들이 참가자, 올패스 받기 위한 참가자 느낌으로 입고 저희가 그 심사하는 느낌이라서 자켓 입으면 약간 주눅 들더라고, 처음. 아, 심사위원 느낌으로? 나도 자켓 하나 있던데 나도 갈아입어. 벌써부터 쇼미텐 데코쿤 프로듀서 팀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요. 이번 시즌 프로듀서 특별 무대 컨셉을 조금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뭐 네,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요. 코쿤이 이번에 마이크 한번 잡는데요. 원래 참가자로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페일 누르려고 그랬는데 네. 다음 자 쇼미노원 11 기다려. 11인데 가장 뜨거운 참가자로 두분 평소 랩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잘 듣는 편이신가요? 가사쓰기에 대한 자신감 몇 퍼센트? 형 잘 들어요 가사? 가사지 않고? 나는 솔직히 내가 가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해도 글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 가사쓰기만 잘하면 돼요. 내가 그런 건 잘하지. 그러니까 되게 1차원적인 거잖아. 그냥 그치. 듣고 쓰면 되지. 듣고 그러면. 쓰면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단순 노동 되게 좋아. 되게 잘해.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 어땠지? 잘했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또 약간 코쿤 이야기. 코쿤 이야기. 약간 너 프로듀서의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귀가. 귀가 약간 앞으로 열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들으면은 문제 있는 거라. 코쿤은 스피커가 뒤에 있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 했던데. 못 들어. 작아져. 현저히. 두 분 이 두 분이 힙합 이외에 좋아하는 다른 음악 장르가 있다. 형 뭐 좋아해요? 힙합 이외의 장르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나는 소울, 뭐 펑크 이런 거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나는 락. 락?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끔 제가 내는 음악 중에 가끔 밴드 음악 있잖아요. 하나씩 그런 밴드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코코는 자기 노래만 듣는다. 내 거만 들어요. 채팅창에 자꾸 자기가 만든 노래 계속 보내줘. 내 거 미발매. 야, 이런 세상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세상에 나오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유, 진짜. 놀토 패치에서 최초로 말하는 비밀. 놀토 패치가 뭐야? 금융 패치 같은 건가? 어제 코쿤이 오늘 뭐 입을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저한테 사진을 두 개를 보냈는데 한국불가 네, 웃장을 깐 사진을 보냈어요. 자기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다. 아,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네. 형이랑 넉살이랑 하늘 씨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도 계셔갖고 상관없다고? 네, 그럼 상관없죠. 아, 진짜? 네. 그러면 따로 한번 방송으로 찍으면 안 돼, 내시서? 바빠요. 개별 질문? 아, 형 질문 형이 읽는 게 낫지 않을까? 래퍼들은... 아니야, 내가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거 내 입으로 읽으라고. 래퍼들의 교과서, 개코님. 162회에 개코님의 될 대로 되라고 해가 문제로 출제되어 1차 성공을 했어요. 원샷은! 책기는 산산 조각 내는 탄산 래퍼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아 이거 너무 쉬워. 평소에도 정확한 딕션으로 유명한데요. 개코님이 생각하는 본인 노래 중 이 노래는 이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박스 문제로 출제할 만하다 하는 난이도 상 랩이 있다면. 근데 제가 랩을 막 빨리 하는 타입이 아니라 빨리 하진 않아. 빨리 하게 들리는 거지. 빨리 하게 들리는데 빨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다디오 노래 중에 그 진격의 거인들이라는 노래 있어요. 아 거인, 그거 봤어. 거인 둘. 예. 거기에 아마 이제 마지막 벌스가 조금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돌려준다. 그거 좀 힘들죠. 그거 좀 힘들 것 같아. 될 대로 되라고 해서 아마 넉살이 다 외우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거를 이제 수미가 알려줘서 봤는데 넉살 빼고 다 알더라고. 형은 수미 누나 안 계시면 아는 게 뭐예요? 야 무인도야? 야, 비트 천재 코크님. 네? 무슨 일? 받아? 받아 받아요. 야 혹시 간식 게임 넉살춤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왜 봐 시간 아깝게. 아 넉살춤에 대한 생각? 또 막 이런 빌리진 이런 거 했어요? 뭐 했어요? 얘가 춤을 어떻게 줬어? 아 또 그거야? 아 진짜 여기도 살짝 모자이크 돼 있는 거 같은데? 귀여워. 춤이 진짜 최악이야. 넉살이 춤 많이 봤어? 저는 술 취했을 때 춤밖에 못 봤어요. 술 취하면 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 진짜 꼴보기 싫어요. 네, 뭐 저희끼리 이제 밤에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한 잔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 막난이랑 다름이 없는데. 아, 알죠 알죠. 그렇지 알지. 예, 우리도 어, 잠깐 잠깐 알고 있어요. 알지 알지. 예전에 잠깐 잠깐. 예, 예. 이게 뭐야 엉덩이에 풍선 달고 있는 거? 아,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미안해 넉살아. 야 방송이라 이런 거다. 아 근데 너무 하면 안 되더라고. 그만한테 그러게. 넉살 나중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나는 그건 그건 상관없는데 많은 분들이 혼내시더라고. 넉살 그만 들으시라고.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친해서 농담이니까. 저는 농담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만해 나. 오케이 간다. 원, 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